자,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는 건지 법률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 기자. 예.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보석도 있잖아요. 근데 이 형 집행 정지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? 그러니까 보석은요. 형이 확정되기 전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거를 말하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여러 혐의 가운데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2년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보석은 되지 않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결수가 되자마자 곧바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겁니다. 형이 확정됐으면 사면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? 그거 역시도 사면 역시도 이제 모든 형이 확정된 뒤에서만 가능합니다. 예. 박 전 대통령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 등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 방법을 택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렇다면 형 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집니까?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이렇게 7가지 조건이 있는데요. 예. 건강이 아주 나빠졌거나 고령이거나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목과 허리 디스크 등 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이 7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이 충족이 돼야지 형 집행정지가 될 수 있다 이거죠? 예. 그럼 결국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군요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는요, 박 전 대통령이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그리고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.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고 또 교도소에 있는 의료시설만으로는 치료가 어렵다. 이런 의사의 소견이 필수적입니다. 그럼 의사 소견만 있으면 형 집행정지가 될 수 있습니까?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. 그동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형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질병 사유를 엄격하게 봐왔기 때문인데요. 예. 이 법무부 자료를 저희들이 좀 찾아봤더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형 집행정지를 받은 수감자 1,281명 중에 441명이 형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죽을 만큼 아파야지 형 집행정지를 해줬다는 거죠. 자, 실제로 재판 중에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수감자가 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거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.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건강 문제 외에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. 이건 사유가 됩니까? 그건 역시 좀 애매합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7가지 사유 중에서 예. 7번째 조항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런 건데 이 국민통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박 전 대통령 측은 물론 국민통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. 전문가 말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형 집행정지란 것이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제지만 그 대상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법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이 훨씬 더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의료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예.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아주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도 없을 수는 없겠군요. 네. 예,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